수 있는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알게 됐고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소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자, 소개합니다. 신동엽의 울트라 신. 잠깐만요. 오늘도 또 술 약속 있으시죠? 그럴 땐 저 신동엽의 울트라 신을 꼭 챙겨주세요. 여명이 뜰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려면 울트라 신. 빨리빨리 GS20으로 오세요. 울트라 신.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인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 오전 중부 곳곳 대설주의보 였으나 금방 그쳐 구름 사이로 정월 대보름달 볼 수 있다. 달 보고 소원 빌셨나요? 견과류만 폭식했나요? 안녕하세요. 2월 19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오전 중부 곳곳 대설주의보였으나 금방 그쳐서 구름 사이로 정월 대보름달을 볼 수 있다였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수원을 비셨는지 아니면 견과류만 폭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럼 깨기를 하잖아요. 원래 자기 나이만큼 견과류를 깨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어느 세월에 하고 있나요? 나이 먹으면 이런 것도 불편합니다. 예, 많이 먹어야 돼요. 자, 하여튼 저도 퇴근하면서 수원을 빌겠는데 딱히 뭐 수원이 요즘은 뭐 없네요. 예, 수원 빌어봤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건가 역시 이런 생각도 들고 형이 달보다 더 커 보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영 이빨 깨지는 거 아니냐고. 중계권 달라고 소원 빌라고 하신 분 있고요. 비니 불러서 배디 이마 깨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싹 차단해 주세요. 오늘 세상 불편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같이 뒷담화 해드리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하는 날이죠. 불편 연기로 연기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남이춘 윤태진 씨도 나와 있습니다. 윤태진 씨의 모습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탈출 해커스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배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노랑 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 통닭. 노랑 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류지훈님, 고3인데 작년 11월에 배텐을 처음 듣고 그 후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잘 때도 배텐, 왁서구님 방송했던 거 너튜브로 키고 자고, 그게 제일 잠이 잘 오거든요. 아니다 됐다, 왁형 힘내요. 공부할 때도 틀어놓고 공부하고 이대로면 채팅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배텐을 알게 되면 다 그래요. 네. 1타 코너들, 1군 코너들은 깔깔거리면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2군 코너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왁서구 방송은 자기 전에 틀어놓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와갈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1355님, 배디는 하루에 몇 시간씩 자나요? 저는 8시간을 자는데 잠을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뭐였습니다. 8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고 뭐 상쾌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권장 수면 시간 아닌가요? 저는 한 7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고, 느낌 좋으면 8시간, 9시간도 잘 수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배디는 겨울잠을 잔다고 차단해 주세요. 예. 2125님,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지 힘들지만 살 빠지겠죠? 라고 했습니다. 저 SBS가 다큐를 낸 거라 일단 긍정적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살짝 하다 보니까 좀 빠지긴 하는데 그 패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적게 먹고, 또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저칼로리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830님, 다이어트 중 치팅데이로 치킨을 먹었는데 예전에 그 맛이 안 느껴지네요. 성공각인가요? 프로 다이어트로 배디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배디는 간헐적 헬스 간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예전에 그 맛이 안 느껴진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0387님, 성재형 N수 시작하는데 아무한테도 응원 못 받았어요. 형이라도 응원해줘요. 파이팅! 라고 했습니다. 9456님, 예전 품맥골 헬륨값 오프닝은 배디에게 흑역사인가요? 리즈 시절인가요? 그리고 품맥골 다시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3월부터 품맥골 새 시즌 시작합니다. K리그 개막에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흑역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보면 턱선도 있고 리즈 시절 같기도 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맥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없어! 다 먹었어! 아,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새로 산 태블릿 PC 떨어뜨려서 액정이 다 깨지는 상상, 무선 이어폰 한 짝 잃어버리는 상상, 내 노트북 해킹당하는 상상, 생각만 해도 불편하네요. 불편한 상상은 상상으로 끝내고 싶어서 준비한 오늘의 불편 고발 타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인류 스트리머가 되고 싶은 초보 스트리머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과장창이라는 그 과학 팟캐스트 공개 네. 방송을 하셨던데요. 와, 완전 꿀잼이었어요. 네. 네.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네. 남이춘 이상형 월드컵을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네. 제가 그 톱스타 남자 배우들, 톱스타 남자 톱스타들 사이 16강전에 저를 시험 삼아 네? 어떻게 보면 그 과학 실험이죠, 그것도. 네. 아, 실험이라. 넣어서 아, 네.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4강까지 갔죠. 4강 네, 배디가 공유도 이기고 지성 씨도 이기고 예. 네. 제가 배성재 배성재 이렇게 네. 했습니다. 아, 성재형 이쯤 되면 4강 신화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럼 그럼. 사회생활 월드컵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보통 이게 그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는 네. 진짜 진지하게 네. 이상형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의리로 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럼 사실 의리면 제가 우승을 해야 마땅한데 제가 누구한테 떨어진 거죠? 정우성 씨한테 떨어졌나요? 정우성 씨 아닌가 누구한테 떨어졌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네. 비겁하게 얘기하시네. 네, 누구한테? 정우성 씨한테 떨어졌는데 정우성 씨의 그 사진이. 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개코원숭이 흉내내는 그 사진을 썼는데 제가 그 사진에 졌다. 저는 아주 멀쩡한 사진이더군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된 진짜. 겁니까? 우와, 뭐 그렇습니다. 그냥 결과 그대로예요. 네. 그거보다 배디가 당연히 내가 1등이겠지라고 한 문자가 더 웃겼어요, 정말. 당연히 내가 1등이겠지라고. 아니, 이런 건 의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공유 씨나 지성 씨를 꺾을 때. 이건 네. 이제 의리가 작용한 건데, 정우성 씨가 상대로 나타나니까 의리가 무너진 거죠. 근데 진짜 그 사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매력 있는 그 사진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채팅창에 꼬우면 잘생기던가라고 하신 분인데 차단해주세요. 의리가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장면. 아, 근데 그날 오셨던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제일 최다 득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최다 득표는 배성재 아나운서였어요. 닮고 싶다. 네, 닮고 싶은 사람. 아, 그 똑같은 후보군들 중에서? 네, 네. 제가 우승을 했다고요? 네. 오.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배디가 컵으로 딱 오더라고요. 예. 1등으로. 그래서 그 컵도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오. 자기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야.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위로가 좀 되시나요? 네. 대할단들이 과장창도 가는 것 같고, 네. 또 그 그냥 과학을 좋아하고 사이언스, 그러니까 진짜 그 이과 좋아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바로 많이. 현명한 분들이 네. 저를 택했다 이런 네. 것들 있고, 네. 그래요. 남자들만 왔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거의 남자. 아, 배성재 모솔 이즈 사이언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네. 아무튼 그 거기 있는 다른 분들이 네. 닮기에는 너무 잘생겨서 만만한 저를 택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사진이 진짜 엄청 충격적인 사진들 많이 이렇게 고르셨더라고요. 약간 원빈 씨도 약간 머리숱이 많이 없는 원빈 씨로 합성해서 이렇게 오고. 그런데 제가 졌다. 네. 아무튼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의리도 있고 진짜 배튼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쵸. 윤태진 씨는 그분들보다 의리가 없었다. 근데요. 배디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정우성을 선택했을 때 배디가 떨어지는 그 순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 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 배성재는 찌그러진 정우성이라고 하십니다. 자, 윤태진 씨 앞으로 임정선 님이 문자 보냈는데 SNS에 예고 올린 국악방송은 뭔가요? 아, 제가 국악방송에서 그 춘향가를 주제로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살짝 예고 SNS로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전공 살리시네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복 입으시나요? 한복은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셨는데 네.
단소 부시나요? 단소는 안 붑니다. 네, 근데 타악기는 좀 칠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널린 게 타악기가 많대요. 그래서 치고 싶으면 치셔도 돼요. 그래서 저 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탬버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탬버린 아니에요. 배웠습니다, 다. 자,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들입니다. 여친 자취방에 가서 볼일 보고 물 내렸는데 변기가 막히는 상상. 예쁜 흰 블라우스 입었는데 짜장면 먹다가 국물 다 튀는 상상. 아침에 10분만 더 자야지 했다가 1시간 더 자는 상상 등 상상만 해도 불편한 상황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할 것 같은 상황들을 마음껏 상상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고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 챙겨드릴게요. 네. 자, 채팅창에 배성재 4강 오른 게 제일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윤태진 씨는 어떤 게 상상만으로도 불편한 상황인가요? 저는 저의 차 블랙박스가 좀 털리는 상황? 털리는 상황이라면 차 거기는 안에서 내용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군요. 이상한 짓이라기보다 전 차에서 노래도 진짜 많이 부르고 무반주로 노래도 많이 부르고 혼자 혼잣말도 많이 하고 이러고 뭔가 동승하고 동승은 뭐 잘 안 해도 어차피 동승할 차가 아니라서 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털리면 엄청 민망해지는 거죠. 차에 누구냐? 안파카 누가 탔냐? 네. 그렇습니다. 자. 춘투브 편집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불편이 아니라 통곡해야 된 상황이죠. 네, 저 진짜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편집하기 때문에. 미니홈피 일기장 해킹해서 다 털리는 영상. 이거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비공개 동영상이랑 일기장들 좀 쌓여 봤는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웃기더라고요. 네. 저한테 무슨 춤추는 영상을 그때 한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배텐 청취자분들 보는 라디오로 보는 분들께 공개하려고 카메라에 다가가는 순간 네. 정말 빛의 속도로 뛰어와서 네. 그걸 낚아챘습니다. 그게 그 과장창 공개 방송 때 살짝 틀었어요.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들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일보를 띄운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일보를 띄웠다고요? 아주 짧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남이춘의 의리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풀 영상 그럼 저희 공개합시다. 아, 풀은 너무 길고. 네, 내가 네, 제가 오늘 공개합시다. 알았어요. 1부 끝날 때 스팟 나갈 때 보는 라디오로 슬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지금 실망이라고. 아, 다 보셨잖아요. 윤태진 1억이야? 이러면서 남이춘 재수 없어라고도. 재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단이로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들 한 줄 사연 먼저 볼까요? 네. 박인규님. 내 전여친과 친구가 사귀게 되고 친구놈은 전여친의 이상한 버릇을 이야기하며 너도 이거 알았냐? 라고 묻고 다른 친구들은 둘의 눈치만 보는 갑분싸 상황. 너무너무너무너무 불편하다. 엄청 상상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상상해서 보낸 거예요? 상상은 같지 않아요? 야, 남이춘한테 걸릴 정도면 너무 티나게 보냈어요, 박인규님. 이건 너무 상상해서 내 전여친이랑 친구가 사귀고 친구 너무 전여친의 이상한 버릇을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눈치 보고 이거. 박인규님, 이거를 왜 화요일에 보내요? 이건 수요일에 보내시고 일단 전여친 여기 이 세 글자부터가 상상이잖아요. 약간 상상인 거잖아요. 여러분 후 상황 후 사연 보내지 마시고 채팅창에 이 정도면 헐리우드라고 네 다음은요? 네, 이호준님. 군대 화장실에서 동기랑 존댓말도 안 쓰고 소대장이 이랬네, 저랬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나온 지 1, 2분 됐을까요? 화장실에서 그 소대장이 나오더군요. 그 당시 식은땀 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거 그래서 참... 그 다음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호준님. 그래도 지금 이미 제대한 상황이죠. 와. 네. 이거는 정말 있을 법합니다. 그죠? 이호준님 무사히 제대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일단. 네. 예, 인생에서 아주 큰 액땜을 이때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화장실에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사장님 욕하다가 사장님이 더 화장실 나오는 그런 느낌? 그렇죠. 정말 회사나 학교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법한 일이고 그럼요, 충분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클리셰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 주차장에도 요즘 보면은 차가 들어가 있으면 저쪽 라인에는 이제
초록색 불이나 빨간색 불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칸에 사람이 있으면 빨간색 불 좀 위에 좀 켜져 있고 그러면 딱 알잖아요. 그렇죠. 예, 문이 이렇게 애매하게 닫혀 있으면 저게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열어봐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밖에서 내 험담을 하고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반대 상황을 겪어봤던 적. 아, 사회생활할 때입니까? 학교에서입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면 뭐 SBS는 아니고 그 전직. 그건 모르죠. 전 직장 일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안에서 손발이 다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 썩 좋은 기분. 누가 윤태진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제 험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문 앞에서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그거에 너무너무 막 나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박수 치면 노래 부르는 건 뭐예요? 안에 윤태진 씨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저를 방 안에 저는 방 안에 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네. 충격적이죠? 이거는 웃고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그렇군요. 네, 별의 별걸 다 겪었습니다. 네. 방송하실 때는 아니죠? 넘어갈까? 송정원님. 네.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소개팅 시켜줘서 나갔는데 1년 전에 이미 소개팅 한번 했던 여자분이 또 나와서 어색하게 만나는 상황이요. 내 친구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다는데 상상만 해도 어색합니다. 아, 상상이. 아, 본인 얘기가 아니요. 상상한 것 좀 그만 보내주고 좀 겪은 것 좀 보내주세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소개팅 시켜줘서.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저도 주변에서 몇 번 봤어요. 저는 소개팅을 안 하는데 네. 소개팅했던 사람이 네. 예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을 모르고 받았다. 아. 네. 예, 이름이나 이런 걸 까먹은 거죠. 아~ 번호도 그렇고. 네.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 오늘 비참 아닌데, 오늘도 유사 비참 코너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요. 유재영님, 팀장이 야근시켜서 다른 회사 친구한테 부장 욕 실컷 해서 보낸다는 게 팀장한테 보내는 상상. 아~ 그런데 톡 삭제 기능이 생긴 걸 알고 얼른 지우려고 보니 벌써 이것에 일이 없어졌을 때. 상상만 해도 죽고 싶다. 이건 정말. 요즘 뭐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쓸 때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네. 그렇죠. 네,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를 하려다가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많이 겪어보셨나 보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 너무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네. 이거는 근데 톡 삭제 기능이라는 게 또 은근히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막 와 있는데 다시 지웠어. 이렇게 열어보니까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맞아. 대체 뭐라고 했길래 삭제한 거지? 무슨 말 실수를 한 걸까? 네. 궁금한데. 없습니다. 남이춘 경험담 많네요. 저 경험담 많아요. 9357님, 예쁜 트렌치 코트에 일자 바지에 모처럼 차려입었는데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남자랑 커플룩처럼 보이면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민망할 듯 제가 더 뚱뚱하고 못생기면 최악!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것도 상상하셨네요. 트렌치 코트는 좀 클론화 되는 것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그 많이 입는 소티.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소티를 커플이 입고 가는 거를 서울역에서 마주쳤어요. 그거 정말 제가 그때 저는 혼자였고 네. 커플은 소티를 함께 입고 있었고. 아. 네. 그런데 그 소티가 이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자마자. 아. 자, 불편한 상상 여러분 계속 보내주세요. 여자친구의 밤 듣고 2부의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똑똑한 경리봉.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비구름이 지나가고 정월대보름 둥근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정 넘어 새벽 1시쯤 가장 높이 뜬 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보름달 가운데 가장 크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상 5도, 대구 9도, 부산 11도로 오르고 주 후반 들어서는 서울도 두 자릿수까지 올라서 봄에 한층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약한 눈발 날리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들 사연 네. 소개하고 있는데 네. 공감하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 불편한 얘기 참들 많이 나눠주고 계시고 네. 상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1부에 그 저희가 스팟 나가는 1부와 2부 사이에 저희가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아! 야, 남이춘의 대학생 시절 댄스입니까? 네. 예. 흑역사 하나를 공개했는데. 배에서. 아, 네. 지금 윤태진 씨가 계속 불편하고 계세요. 어, 네. 정말. 아, 넌 매력 없어님. 에어로빅인가요? 그러시고. 해시계님. 아... 상상을 넘어버렸었다, 이 말이야. 라고 하셨는데. 윤태진 씨의 댄스 영상은 언제나 상상 초월. 그게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채팅창에 대체 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있고 무용과의 클래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네. 아, 자, 긴 사연을 만나볼 텐데 가명으로 서성재님. 왜 성재죠? 가명인데 서성재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2년차 직장인인데요. 이번에 신입으로 제 직속 후임을 뽑았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회사 OT에 참석해서 후임을 받더니 아니 대학교 동아리 선배인 거 있죠? 이 선배 굉장히 간사한 사람인데 후임으로 두고 일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 성재! 아 설마 설마 했는데 너 맞구나? 야, 네가 내 직속 선배라며? 잘 부탁한다 야! 아 짜식 많이 컸네 내 선배를 다하고. 아 선배 아니 성재씨 여기는 사회이고 회사니까 성재씨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야 당연히 괜찮지. 나도 여기가 회사니까 선배 대접해줄게. 걱정마 걱정마. 아 존대하나? 선배 대접해줄게요. 그럼 오후에 회의 있으니까 회의실 정리부터 성재씨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선배 그런 짜증한 일도 나보고 하라고? 요?
아, 그런 거 좀 네가 좀 해. 요 선배, 나 커피 한잔 하고 올 테니까 요 그 정도 간단한 일은 좀 해줘. 요 이런 식으로 말만 선배지 선배 대접 안 하는 건 기본일 것 같고요. 회사 밖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합니다. 성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지금 회사 밖이다. 그러니까 말 놔도 되지? 학교 선배로 얘기해도 되지? 너 아까 회의 준비 잘해오자고 짜증낸 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치? 일이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는 선배 대접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회사 아닌데? 밖인데? 너 말이야, 자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알지? 나 너 대학교 때 여친한테 차이고 술 먹다가 진상 부렸던 사건 얘기한다. 선배 그건 좀. 야,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선배님, 내일 점심은 네가 쏘세요. 알았냐?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자료조사 시킨 거 있죠? 선배님, 그거 선배 네가 좀 해라. 난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간다. 선배님, 밥이야. 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 후배로 들어온 이 동아리 선배, 이렇게 저를 부려먹고도 남을 인간인데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죠? 네, 익명으로 보내셔서 선배나 후배나 둘 다 그냥 성재로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좀 헷갈리네요. 네. 자, 이게 곤란한 상황이죠. 나이 많은 후배인데다가 학창시절 선배인 상황. 그가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우도 안 해주는 막 나가는 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장예원 아나운서가 90년생이고 네. 음식이 PD가 87년생인데 오! 후배인가요? 음식 PD가 2년 후배죠. 오, 정말요? 그렇죠. 어떤가요, 둘의 사이는? 지금이야 뭐 서로 깍듯하죠. 아. 예. 나이 많은 2년 후배. 예.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장예원과 백준식 PD가 회사 아니 대학교 선후배였다. 뭐 이러면 진짜 애매해지는 거죠. 아. 원래 알았던 사이. 아, 그러네요. 샘버님, 이건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된다. 흔한 김 차장님, 오늘 이 사연은 불편한 게 아니라 심장마비 걸릴 듯. 오, 야, 이런 경우 뭐 겪어본 적 없으시죠? 있어요. 네. 원래 알던 네 선배가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회사 후배로는 안 들어왔지만 네. 어쨌든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제 완전 대학 선배였는데. 선배인데 네. 후배로. 네. 그 기수는 어쨌든 이렇게 후배로. 대학 선배라면 이대 무용과. 네네. 근데 어차피 실명을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누구죠? 정순주 아나운서라고. 아, 정순주 스포츠 아나운서. 네, 예, 스포츠 예. 아나운서신데 그분이 제가 1학년 때 4학년 진짜 완전 까마득한 선배님이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먼저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있었을 때 나중에 스포츠 아나운서로 또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달라서 다행이지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업계에도 이게 그쵸? 연차 이런 것들을 네네, 보기 때문에 선후배가 있으니까 아, 네. 그분이 조금 늦게 이 일을 시작하셨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불편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편했단 얘기예요. 네.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하셨구만. 근데 되게 오히려 편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주 언니가 오히려 더 완전 했어요? 편하게 그냥 진짜 완전 뭐 선후배 때 일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태진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후배인데 선배로 간 거네요. 그래서 본인만 불편했다.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렇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허성진님 사연 딱 그대로네요. 아유 실명 공개한 게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본인은 불편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언니처럼 이렇게 차라리 먼저 좀 편하게 하는 게 덜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성재 씨라고 할게요. 누구 씨 이러면 관계가 더 서먹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야노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네. 아 지금 남이춘 수습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니 뭘 수습이 안 돼? 꽃미춘이라고. 아니에요. 전 편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타사 경우이니까 누가 이제 오히려 그 정순준 씨한테 깍듯하게. 선배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누가 옆에서 타박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냥 두 분이 정리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윤태진 씨도 굳이 선배들을 받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네. 너무 뭐 알려준 적 있다 없다.
뭐를 충전이 아니죠.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아, 본인 앞가림하기 급급했다. 네. 자, 아무튼 타사니까 그랬는데 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얼으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배디는 어때요? 뭐요? 차라리 그냥 얼어버리면 편하지만 네. 동갑인 게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 동갑인 경우면 네. 불편했다.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뭐 근데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뭐 알았던 분이 제 후배로 들어온다거나 제 선배로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었고 그냥 뭐 나이가 꼬이는 경우는 직장에서는 흔한 일이죠.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나이 문화가 좀 강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불편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 네. 저보다 1년 선배로 SBS에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네. 외모는 저보다 좀 위로 보이고 그다음에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제가 KBS 기수로 치면 그보다 1년 선배예요. 진짜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김일중, 오상진, 전현무 아나운서 선배. 그분들이 저한테는 SBS 치면 1년 선배고 제가 KBS로 치면 1년 후배고 어머. 애매하죠. 그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김일중 아나운서는 회사 선배니까 네. 그건 그냥 깍듯하게 선배님이고 네. 또 김일중 아나운서도 저한테는 성재 씨라고 하고 이제 불편해. 그리고 프리를 이제 하려고 슬쩍 나갈 구상을 할 때쯤부터는 성재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재 형이라고 부를 때부터 예하 씨가 왜 나한테 갑자기 형이라고 그러지? 네, 너무 나갈라나 보다. 네, 이런 느낌이 왔는데 갑자기 아, 어느 순간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일중 씨가 나간 다음에도 이제 보니까 봐가지고 형. 아, 너...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런 아... 스타일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거 선후배 없이 동갑이면 그냥 네. 친구하는 게 제일 회사 생활할 때도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 방송국이 군기가 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인데 SBS는 별로 안 센 것 같아요. 그냥 좀 편하게 잘 지내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불편한 사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김현정님, 동료랑 같이 저녁 먹기 싫어서 오늘 선약이 있다고 말하고 혹시나 해서 일부러 먼 동네 가서 느긋하게 혼밥하는데 거기에 그 동료가 다른 동료랑 들어오는 상상. 이것도 좀 민망하긴 하다. 그러네요. 아,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맛집인가 보다. 김현정님 거기 어디예요? 관심 없어. 멀어도 갈게요. 맛집만 관심. 김현정님 불편한 건 관심 없고 어딘지 슬쩍 그 동네랑 문자 좀 주세요. 네. 그리고요. 3468님 짜파게 땡인데 라면처럼 국물에 스푼 넣는 상상. 오, 그래. 아, no. 예. 아, 이거는 큰일 나죠. 지금 순간적으로 그 명치 쪽에 네. 그 경화가 왔어요.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죠. 버리는 거지. 버릴 순 또 없어요. 근데 맛이 진짜 완전 없어져요. 아깝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라면이나 이런 그 짜장라면 같은 거를 잘못 조리했을 때 사람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냥 버리느냐. 참고 먹느냐. 그거 버리는 게 세상에 제일 아깝거든요. 근데 진짜 맹물만 나는데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불맛. 면이 좀 불지 않게 빨리 졸여야 됩니다. 5007님 노래 부르며 운전하고 있었는데 접촉사고 나서 블랙박스 보여줘야 하는 상상. 아 이거 제가 알죠. 아까 얘기하신 거죠? 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214 대참사한 날에 저는 차량 사고 대참사가 나서 크게 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게 다행입니다. 불사신이다. 네. 상상을 하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슬프게 혼자 그냥 네. 혼자 아무 소리 나지 않는 무음 블랙박스. 네. 하차장에 몸이 에어백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아 진짜 엄청 크게 났는데 네, 안 다치셨다고. 폐차를 해야 되고 이 에어백이 그 순간은 주마등이라는 그 묘한 네.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은 그 짧은 찰나에 에어백이 다큐멘터리 나오는 꽃봉오리 피는 그 픽스 카메라에서 나오는 거 있죠. 빨리 돌렸을 때. 그것처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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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게 보이던가요? 느린 그림으로 봤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여러분. 배드를. 다행히 몸은 괜찮습니다. 네, 배드리 잃을 뻔했어요. 네. 다행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랬으면 이거 배텐 어떻게? 안 다치신 게 진짜 다행인 거죠.
네. 자, 다음은요. 보리밥 사익길로님, 노래방에서 화장실 갔다가 다른 방에 잘못 들어간 상상. 그 방에선 주춘주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필 남이춘 파트인 상상. 아, 이게 왜 불편한 상황이야? 아, 보리밥 사익길로님, 제가 노래방에 두 번 이 주춘주춘한테 끌려갔을 때 정말 제가 끌려간 거 맞잖아요, 그죠? 그쵸. 저는 제발 안 가겠다고 하는데 두 분이 끌고 가서. 네. 가서 이제 저는 오래 버티기 힘드니까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바람도 좀 쐬고, 왜냐면 두 분이 노래방에서 너무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으셔가지고 열기가 너무 올라오고 덥고 그래서 네. 잠깐 나가서 쉬다 와요. 근데 들어올 때 문을 여는 순간 나 잘못 열었나 싶을 정도로 두 분이 너무 즐거웠던 하이템포의 퍼포먼스를 보내고 계셨어요. 네. 예. 제가 영상 많은 거 아시죠? 알아요. 네. 아, 오늘 제가 흑역사가 좀 몇 개 나왔는데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아. 아까 남이춘의 싸이 네. 흑역사도 틀었고. 그걸 뭘로 덮으려고 그걸 틀은 건가요? 노래방 영상 한 세 개만 풀면. 아니. 저의 본인의 뭘 덮으려고. 아, 그런 게 있어요. 뭐요? 아, 베나오르도 티꽉끼리오님. 네. 자연스럽게 김주호인 척. 아이디 뭐야, 이거? 베나오르도 티꽉끼리오. 티가 꽉끼리오. 베나오르도 티꽉끼리오님. 자연스럽게 김주호인 척 했어야지. 아~ 김주호면 어느 무대에서나 어울리죠? 진짜 야,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 김주호 아나운서. 네. 자, 다음은요. 3781님. 생전 처음 브라질 왁싱 했는데 여친 아버님께서 사우나 가자고 하는 상상. 토크 안 하겠습니다. 네. 콧발감 배충기님. 아이스크림 뜯어서 봉지 버려야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버렸을 때.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다음은요. 문규호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 장거리 차로 이동하는 상상이요. 대학거리도 없고 어색한데 무슨 얘기하죠? 저는 그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듣는 이게 또 나오네요. 오랜만에 듣는 장군님을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힘들어요. 네. 예. 졸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때는 네. 대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그리고 졸아도 되는 상대다. 뭐 윗사람이 아니다. 뭐 이러면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대도 편해요. 같이 기차나 고속버스 타고 같이 갈 때 자면 상대방이 굉장히 편하게 그 선배인데요. 예? 선배인 경우에. 선배인 경우에? 네. 아, 이거 봐서 자도 되는 상대다. 다음요. 강민규님. 아주 안 좋게 헤어진 전 여친이 우리 동네에서 집을 보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침 저희 앞집이 집을 비웠던데 저희 집 앞집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상상을 했는데 전 여친의 새 남친이 집에 데려다주는 걸 발견한다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상상하셨어. 왜 이렇게 상상들을 하시지? 심각하게 상상하셨어.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셨어요. 네, 우와. 태극장에 너무 갔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수요일에 다시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여러분의 상상이 오늘 제일 불편합니다. 네, 상상에 저희가 왜 끼어들어야 되죠? 우와, 엄청 피곤하게 상상하신다. 오늘 무슨, 상상 대잔치인가요? 뭔 말인지 공감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듣고 옵니다. 오늘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타이틀에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사연이 오늘 엄청 많이 오고 있고 네. 접속자분들도 많으시고 소개해 주세요. 음악 매니아 소영님. 난 스프레이인 줄 알고 머리에 뿌렸는데 벌레하긴 상상. 아... 그 상상. 상상은 걸러주세요. 저는 그 선크림인 줄 모르고 크림이라고 이거 진짜 좋은 크림이야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크림이라고 막 아껴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 구석에 가가지고 좋은 크림이니까 많이 발라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쭉 지어가지고 막 발랐어요. 그러고서는 잘게 하고 거실에 나왔는데 친구네 집이었거든요. 얼굴이 완전 새하얘져가지고 사진 안 찍어놨네. 사진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나중에 공개해 주시고. 나중에. 네. 흰미춘이라고 하신 분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토익 시험을 보러 갈 때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KBS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할 때라 화장품들을 좀 샀었어요. 최초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에보니 펜슬 있잖아요. 눈썹. 네. 토익 시험장에 그걸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했어요. 근데 그거 될 걸요? 된다고요? 되지 않아요? 에보니 펜슬이 된다고요? 될 것 같은데. 그럴리가. 그걸로 해보겠어요? 돈 내고 가는 시험에? 네.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리는데 힘들었고요. 익명 유모 씨.
대학 MT 때 후배들 깜짝 놀래켜주려고 이불장에 숨어 있었는데 정작 후배들이 내 욕을 하며 들어와서 이불장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소변 참는 상상. 아, 그렇군요. 오늘 상상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불편한 상황들이었지 여러분 상상해서 보내시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 정작 이렇게 밖에서 내 험담이 들리면 못 나간다니까요. 이거는 남이춘의 상황과 비슷하네. 네. 남이춘은 옷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네, 그러네요. 채팅창에 자꾸 에보니 펜슬이 뭐냐고 물어보시죠. 눈썹 그리는 그 유명한 그 펜슬 있죠. 네, 그게 이제 에보니 펜슬. 8264님, 치킨 시켜놓고 같이 먹다가 마지막 한 조각은 누가 먹을까 눈치 보는 분위기.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크크. 그럴 땐 그냥 본인이 먹고 욕 먹으면 돼요. 네. 아, 쟤는 저런 거 먹는 애구나. 네. 그거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지막 남은 고기, 마지막 남은 깍두기. 빨리 먹어요. 다들 불편하지 않게. 내가 편하게 만들어줄게, 내 욕해. 남은 한 조각. 네. 돈 내는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하죠. 돈도 내면 되잖아요. 네. 네. 오륙궁궁. 좀 떨렸어요. 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뿌앙 대왕방귀 꼈는데 갑자기 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관심 있던 여우배가 나오면 퇴사하고 싶을 듯요. 아, 상상하기 싫다. 와.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이런 걸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굉장히 위쪽 층이라고 그냥 아무 때나 하다가는 큰일 나요. 누가 중간에 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아, 헐방이가 또 헐크방구. 지난주부터 참여해 주신 헐크방구 분이세요. 네. 이민규님. 갑자기 인사 친구가 안녕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서 혹시 날 아나 하고 어색하게 받아줬는데 저한테 인사한 거 아닐 때 종종 당하는데 불편해요. 예. 아, 그치.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했어. 그래서 절대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인사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좀 비현실적인데 이런 느낌 들면 안 받아줘야 됩니다. 쿨하게. 뭐야 이런. 근데 자기한테 했었던 건 어떡해요? 그러면 인싸들은 한번 다시 해요. 못 봤나 보다 이러면서. 못 봤어? 네. 이러면서. 그러면 그제서야 뒤를 살짝 확인한 다음에 아 나였구나. 어머나. 혼자 왔니? 네. 채팅창 역시 대장이라고. 아, 채팅창에 아싸들에게는 인사할 때 조준 잘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준. 네. 이렇게 꼭 찍어주세요. 나 너한테 인사한다. 한번 찍고. 네, 한번 예, 찍고 인사하셔. 채팅창에 인사들 착하다고. 다음은요. 8958님. 바다에 물수제비하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알고 보니 휴대폰을 던진 상상. 아, 이건 상상이죠? 네. 아유, 큰일 난다. 네. 누가 그래요, 근데? 네. 아, 근데 전 얼마 전에 쓰레기통에다 헤드폰을 던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먹는 거를 뜯어가지고 그걸 버린다는 게.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폰을 요즘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서도. 그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딸기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딱 따서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딸기는 통에 넣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많이 하다 보면 헷갈려서 예. 그걸 음식 쓰레기통에 계속 넣고 있을 때 저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나만 그래. 그런 일을 왜 하세요? 나만 그래. 예. 딸기 같은 거를 먹을 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방세훈님, 저희 동네, 저희 오페스텔은 외제차가 유독 많은데요. 초보인 제가 주차하다가 외제차를 긁는 상상을 합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저 폐차해서 지금 이 사연 자체가 아주 대수롭지 않아 보이네요. 슬퍼. 광고 듣고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봐봐, 파바통신 딸기 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우리 한 시간만 더 빨리 만날까요? 오늘의 끝, 내일의 시작. 매일 밤 11시 존박의 뮤직하이.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이민규님 익명으로 보내주신 유모씨, 보리밥 사이길로님, 3468님 강민규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커피 교환권이고요. 다음 주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주제는 뭔가요? 네, 다음 주는 목욕탕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불편해 입니다. 탕에 들어가서 방구 뿅뿅 꺼가지고 기포 만드는 사람, 옷도 안 입고 평상에 대자로 누워서 자는 사람, 탕 안에서 남의 몸을 뚫어져라 관찰하는 사람 등등 목욕탕에서 만나면 너무 불편한 사람들을 제보해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은 선물 쏩니다. 네, 오늘 끝인사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끝곡은 드림캐쳐의 풀문이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